여러분 안녕하세요. 쿡앤쿡의 라면스프 계란볶음밥입니다. 재료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햄은 먹기 좋게 작게 썰어줍니다. 파는 파기름을 댈 것이므로 잘게 썰어줍니다.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넣고 불을 켜줍니다. 팬이 달궈지면 대파를 넣어줍니다. 다진 마늘 반큰술도 넣어줍니다. 파기름과 마늘기름이 나오도록 충분히 볶아줍니다. 파기름과 마늘기름이 충분히 나오면 밥을 넣어줍니다. 뭉쳐있는 부분은 잘 으깨서 볶아줍니다. 밥을 넣기 전에 햄을 먼저 넣고 볶아줍니다. 라면 스프는 한 큰술만 넣어줍니다. 밥에 골고루 배이도록 잘 섞어줍니다.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계란을 깨서 넣어줍니다. 계란이 익기 시작하면 밥과 함께 섞어줍니다. 충분히 볶아준 후 불을 끕니다. 완성된 볶음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쿡앤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